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역시에 사는 24살 청년 가수 이현호입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아들입니다. 아버지가 52세, 어머니가 40세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39, 아버지는 51의 선을 봐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른 곳에 또 선을 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 없으면 죽겠다고 해서 목을 맸어. 주변 분들이 엄마에게 사람 하나 살리라고 했고 그렇지, 사람 하나 살려라. 그렇게 두 분은 결혼하셨습니다. 엄마는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아버지는 세탁소를 하셨고 우리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저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13살 때 노래방 사장님이 노래를 잘한다고 지역 축제에 저를 소개해 주었고 그때부터 저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제가 15살 때 학교에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가냘픈 음성으로 아들 왔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듯 하더니 못하시고 응급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만 피를 토하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갸냘픈 음성으로 아들 왔냐라고 했던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게 너무나 원망스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많이 방황했고 어머니께 이유 없이 괜히 화도 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어머니신데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회도 뜨고 초밥도 만들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장이 최연소 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곡도 하며 노래도 하며 노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와. 사실 지금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어머니께 꼭 효도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어머니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무대를 바칩니다.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현우 씨가 부르실 곡 송혜의 유랑 청춘입니다.
벌써 70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요. 채 넘어 길 떠나는 유랑 청춘아 어디 가면 그리님 다시 만날까 청주면 이별인데 70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유랑 청춘 송혜 선생님의 노래였습니다. 네, 우리...